스타트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 은행. 갑작스런 파산 소식에 고객들은 망연자실입니다. All our money is in the bank. I don't know how we're going to do our payroll. I don't know what we're going to do now.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. 금리 인상으로 은행 보유 채권의 가치가 급락한 상황에서 자금까지 마르자 손해를 감수하고 채권을 매각했는데,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 폭락과 예금 인출 사태가 겹치며 위기설 이틀 만에 무너진 겁니다. 총 자산 2,090억 달러, 우리 돈 276조 원 규모로 미국 내 16번째 큰 은행이자 파산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입니다. 돌발 악재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. 파산 조치 전 장을 마친 아시아 증시도 전날 미국 4대 은행의 시가총액이 520억 달러 증발했다는 소식에 출렁였습니다. 미 금융당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. I'm monitoring very carefully and when banks experience financial losses, it is and should be a matter of concern. 스타트업에 특화된 은행이어서 여파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많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. 당분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.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역시 출발점은 금리 인상이었습니다.